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버튼에서 봤을 때 Remember my current location을 클릭했을 때 클릭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Remember the place 밑에 address와 GPS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이 될수 있도록 블락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클릭되는 것은 Remember 버튼이죠. Remember 버튼에 클릭했을 때 우리 저장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 있는 Remember the address, 그러니까 디자이너에서 여기죠. 이 unknown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GPS 0.0, 0.0 두 개, 이것과 이거 세 개의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와서 저장을 시켜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Remember the address data label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Remember the address data label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에 하나 가져와서 텍스트를 뭘로 바꿔주느냐 하니까 이 텍스트를 이제 location sense에서 바로 가져왔던 요 녀석이죠. 그죠? 여기 요것에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현재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current address data label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 자리에다 넣어도 되죠. 그죠? 그래,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 대신에 current address data label 어딨죠? current address data label이 여기 있군요. 여기에 텍스트를 가져와서 어디 있나요? 여기에서 여기에 텍스트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듈을 쓰는 거나 여기 있는 모듈을 쓰는 거나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거를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어디 있나요? Remember the address 밑에 Remember the GPS 라벨에 Remember the latitude와 Remember the longitude 이두 가지를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Remember the latitude는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대로 가져와서 current latitude.txt를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location sense에서 그냥 latitude를 가져도 됩니다. 둘다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longitude도 마찬가지 여기서 remember the longitude 라벨 요거죠. 여기다가 텍스트를 location sensor의 longitude 그냥 가져와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current text 라벨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붙여도 되고, 그죠? current text 라벨은 내가 움직이면 계속 값이 변해요. 그죠? 하여튼 계속 변한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니까 저장된 것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디렉션 버튼이죠. 디렉션 버튼 이겁니다. 우리 지금 채운 것이 라벨 채운 것을 보면은 current latitude 라벨, current longitude 라벨, 그리고 current address 가져왔고, Remember the address 가져왔고, Remember the latitude, Remember the longitude. 그죠? 이렇게 거의 6개 정도 데이터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directions 버튼 이것도 역시 enable도 해줘야겠죠. 그죠? 그냥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Remember 버튼 말고 direction 버튼, enable, the true.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걸 활성화시켰었고, 이번에는 show me the map, show me the map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directions 버튼 그냥 directions라고 할게요. show me the map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것을 directions 버튼 B 이것을 있네. Direction 버튼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요걸 이제 enable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enable 시키면은 이제 여기서 구글 맵스를 통해서
지도, 그죠? 지금 있는 내 위치와 저장된 곳의 위치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루트죠. 루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이 저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바로 디렉션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위치까지의 경로가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자기가 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그래서 버스 났다고 가정해서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보여주는 걸 상징한 겁니다.